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바구니 형태를 먼저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크기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상단에 고정점을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드래그해서 삭제한 후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계속해서 상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67, 6, 10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제시된 색상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클릭한 후에 위스는 57, 하이트는 11을 입력해서 그리고 면 색상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컬러를 설정하겠습니다. 컬러 패널에서 순서대로 60, 50, 50, 2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 대시드 라인에 체크한 후에 갭은 3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호리젠탈은 130을, 버티컬은 100을 입력해서 가로 너비가 확장된 사각형을 복사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확대 복사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리본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점이 추가되겠습니다.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물론 툴 패널에 있는 Add Anchor Point 툴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균일하게 점을 추가할 때는 패스 명령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세로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Uniform 85를 입력하고 축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구니 안쪽에 마름모를 만들어 배치할 텐데요.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한 후에 Shift를 누르면서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Selection Tool 상태에서 조절점의 바깥쪽에 모서리에 마우스를 배치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45도를 제외하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마름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할 때 Shift도 동시에 누르게 되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세번 눌러 반복하여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마름모 형태를 선택한 후에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름모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Selection Tool일 때 조절점의 중앙 지점을 참조하시면 중앙에 배치가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50, 45, 13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선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M80, Y40을 지정한 후에 두께는 CPT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하단의 고정점을 없애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두 개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이동하여 배치를 맞춰주고요. 자, 이제 겹쳐서 규칙적인 점선을 위쪽에 배치할 텐데요. 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하기 전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선 컬러를 지정한 후에 두께를 조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CPT를 설정하고 대시드 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 OPT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모양의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여 배치합니다. 자, 이제 딸기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도큐멘트를 이동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0, 35, 12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고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네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50%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축소를 하고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왼쪽과 오른쪽에 고정점의 핸들을 그림과 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점에 드래그해서 핸들을 반듯하게 펴준 후에 화면처럼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어를 지정하고요. 왼쪽 컬러 스톱은 M, Y 각각 20, 20을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M 배 Y 80을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딸기 형태 안에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그림과 같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 모양 안에 눈과 입 모양을 만들 텐데요.
면을 K100으로 지정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Alt를 눌러서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정원을 눈과 눈 사이에 그려서 입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 없음 선은 K100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열림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EPT를 캡은 라운드 캡을 해서 끝 모양이 둥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이 적용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 패널에서 균일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Horizontal Distribute Center를 클릭해서 배분을 조정합니다. 하얀색의 씨앗 모양을 만들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타원을 그립니다. 흰색 면으로 타원을 그려주고요. Convert Anchor Point Tool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그림과 같이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Selection Tool로 Alt를 누르고 그림과 같이 두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을 해준 후에 Selection Tool일 때 생성되는 조절점 모서리에 마우스를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딸기 윗부분에 꼭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Start Tool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Start Tool을 클릭하고요. 상단 중앙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8, 4, 12를 입력해서 다음과 같은 별의 형태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를 활용해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의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트위스트를 클릭합니다. 앵글을 60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비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조절점 상단 가운데 부분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림처럼 세로 크기를 축소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줄기 부분을 그릴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림 패스로 줄기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곡선에 열림 패스를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4pt를 적용하고요. 라운드 캡을 설정한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딸기 모양 전체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바구니 형태의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맨 뒤로 보내기로 정돈을 해줍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배치할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을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를 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절점 모서리에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 모양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색상으로 면을 지정한 후에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 하이트는 9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컨버터 앵커 포인트 툴로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을 클릭해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요. 크기를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요. 타원 하단에 고정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고요. 대화 상자에서 Horizontal은 100을, Vertical은 80을 입력해서 높이를 축소해서 카피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할 텐데요. Rotate 툴로 Alt를 누르면서 타원 하단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45를 지정하고 회전합니다.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다시 한번 하단 고정점에 Alt 클릭하고요. 버티컬로 카피를 눌러 잎사귀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개의 형태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아크 툴을 이용해서 줄기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펜 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도 되고요. 아크 툴로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곡선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시된 선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1pt를 지정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펜 툴로 바구니 형태 왼쪽에 나뭇잎이 배치될 줄기를 그리겠습니다. 그림처럼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제시된 선의 두께 1pt를 지정하고요. 그룹으로 설정된 잎 모양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하고 유니폼 80을 지정한 후에 선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므로 옵션의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 해제를 확인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잎의 형태를 위에 순서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잎의 줄기는요,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형태를 참조해서 잎사귀 형태를 열린 패스에 각각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조절점에 모서리 밖에 드래그하여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미세한 이동을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배치가 됐고요.
3개의 입모양과 줄기의 형태를 같이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로 좌우 대칭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바구니 중앙에 리얼 스트로베리를 입력합니다. 자,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고 안내선을 가린 후에 최종적인 저장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